오늘 이 차는 조용히 운행할 맞아요. 예정이니까. 근데 우리 조용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우리 가는 곳마다 다 자야 되잖아요. 아유, 웃기고 앉았네. 아니요. 아니, 웃기고 앉았네. 아니, 웃기고 예능인데. 민주 씨 지금 재밌는 말하고 앉아있긴 해. 가자. 얘는 꿈나무야, 미주. 꿈나무는 가꿔줘야지. 꿈나무는 잘 봐도 일어나는 게 꿈나무야. 그거는 형 잡초고 잡초. 아 그런가? 내가 볼 때 난 네. 게스트가 아니라 네. 딱 제작진이 소민이 대타로 섭외한 것 같다. 형이 딱 또 의도를 딱 파악을 하긴 했는데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제작진도 좀 고민이 많았을 거야. 좀 약해. 소민이보다 약해. 맞아 맞아. 소민아! 소민아! 나 소민 언니 너무 보고 싶어. 엘씨 엘씨 네. 영화 언제 개봉해? 아직 개봉은 안 했고요. 예, 예. 야, 근데 이거 몇 년 만, 얼마 만에 개봉하는 거예요? 2년. 그러니까 아~ 이거. 찍어놓은 지 좀 됐어. 요즘 왜냐면 찍어놓고도 맞아요. 개봉하기가 맞아요. 진짜 힘들대. 아니, 그러면 두 분도 되게 어색하겠네, 지금. 만난 지 오래됐죠? 아니요, 그게 중간중간 보기는 했어요. 아, 진짜. 액션 영화다 보니까 이상하게 전우애들이 좀 생겨. 그치, 몸짱이 막 생기지. 네. 네. 네? 엄청 뉘앙스가 야 나라야 너 오늘 토크 좋다 어? 네, 뭐? 야 너 오늘 토크 좋은데 아 여기 하시니까 되네 어, 나라가 여기 그래. 주식세네 에이스네 아 나라 잘하지 아 메시지 야, 메시 아니 많이 늘었다 오늘은 많이 늘었다 야.